네, 여러분. 해변에 남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건강한 바디라인일 텐데요. 오늘 아름다운 바디라인의 필수 요건이죠. 탄탄한 복근을 만드는 홈트레이닝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네, 탄탄한 복근 라인을 만드는 홈트레이닝 첫 번째 동작을 배워보실 건데요. 네, 먼저 다리는 어깨 넓이로 서주신 상태에서 자, 그대로 양팔을 머리 뒤로 보내주실 거예요. 그대로 팔꿈치를 모아주시고 자, 상하체가 만날 수 있도록 복부를 수축시켜 주실 건데요. 이때 허벅지가 복부 쪽으로 90도로 올라가 주실 거예요. 네, 이때 턱은 드신 상태, 턱은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쇄골 쪽으로 당기시지 말고 들어주셔야 우리 상복부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대로 호흡 내쉬면서 동작 들어가 볼게요.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상하체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복부를 수축시켜 주실게요. 네, 이와 같은 동작을 20회 정도 반복해 주세요. 네, 다음 동작은 우리 옆구리살을 빼는 운동인데요. 덤벨을 이용해서 운동을 해볼 건데 덤벨이 없으시다면 집에 있는 생수병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먼저 다리를 어깨 넓이로 서신 상태에서 그대로 한쪽 손에는 덤벨을 잡아주시고요. 나머지 반대쪽 손은 우리 머리 뒤로 보내주실 거예요. 자, 그대로 덤벨을 든 쪽 방향으로 옆구리를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하셨다가 다시 마시면서 올라와 주시고 그대로 자, 이때 가슴이 앞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가슴을 뒤로 펴주신 상태에서 내려가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반대쪽 옆구리가 많이 당기는 느낌을 충분히 느껴주시면서 천천히 왔다 갔다 반복해 주실 거예요. 네, 이와 같은 동작을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15회 정도 똑같이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한 운동 어떠셨나요? 집에서 간단한 동작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바디라인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탄탄한 복근으로 올 여름의 해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지금까지 송바디핏 이송희 트레이너였습니다.